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데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부르며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10월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제45회 서울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0월 23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흰지팡이의 날을 맞이해 제45회 서울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참여자들은 한 곳에 모여 교류하며 소통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눈이요, 이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체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이번 제45회 흰지팡이 날 재활복지대회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행복한 도시 서울특별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흰지팡이 날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주의를 확인하고 실천하며 주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 흰지팡이 날은 그런 자립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어진 시각장애인 중창단의 하모니와 다양한 공연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무대를 즐깁니다. 한편 체험을 통해 비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실제 마주하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보조서비스 기술을 접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성숙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